일본의 선박이 약 2,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지난달 30일, 일본 국적의 선박원 에이퍼스는 중국에서 출발해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났는데요. 영국의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원 에이퍼스호는 하와이 북서쪽 약 2,600km 떨어진 지점에서 강풍과 큰 파도를 만난 후 싣고 있던 컨테이너 일부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분실된 컨테이너 수는 최소 181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인근 선박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종이 상자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흐트러져 있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해상으로 추락하지 않은 컨테이너 중 대부분이 아직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쌓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선박회사인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악천후 속에서 거대한 파도를 만난 원 에이퍼스호가 격하게 흔들리면서 갑판에 적재돼 있던 컨테이너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. 해상으로 추락해 분실된 컨테이너 2,000개 중 수십여 개는 위험 물품에 속하는 물품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위험 물품에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비료와 폭죽의 재료가 되는 휘발성 혼합물 등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품이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. 현재 선박회사 측은 분실된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던 위험 물품의 정체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. 이 위험 물품이 포함된 60개의 컨테이너 외에도 불꽃놀이용 폭죽을 실은 컨테이너 14개, 전기 배터리를 실은 컨테이너 8개 등이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원 에이퍼스호는 현재 일본 고베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번 사고는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역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. 이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100% 방사능 폐기물 아닐까? 지난번엔 기름 잔뜩 흘리더니 일본 하는 짓 보면 일부러 폐기물 흘리려고 그랬을지도 몰라. 세계의 민폐 덩어리 일본. 일본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. 보통 저 정도 크기의 선박은 웬만한 폭풍에는 끄떡도 없는데 분명 다른 문제가 있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약 2,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한 일본 국적의 선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.